자, 브레이크 등 한 번만 밟아주세요. 와우,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후속 쪽에 보조 제동 등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GV309번 영상 촬영할 때 제발 하늘이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비 엄청 왔죠, 신PD님? 네. 네, 대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정말 이제 오랜 가뭄 동안 식물들 다 타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비가 엄청 내려서 기분 좋고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렇게 공기 좋은 날 또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죠. 예, 소리 들리나요? 소리는 이렇게 보면은 디젤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신PD님? 외부에는 이렇게 반사 필름이 아닌 블랙 솔라가드 그 필름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지 않은 외장은 순정, 아트원 순정이죠. 왜냐?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아트원 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GFRP 재질, 그리고 앞쪽에 날렷팜, 그리고 서두에 보여드렸던 후석의 보조 제동 등,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도포된 이솔랏. 단열재죠. 러시아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외장 보고 있고요. 자, 실내 쪽도 비춰봐야 됩니다. 자, 실내 쪽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카니발 9인승. 자, 과연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운전석 쪽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비닐 깔려 있네요, 비가 오니까. 자,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노래방 실행 중에 있습니다. 노래방이 실행되면은 블루투스 마이크 본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1열과 2열에서 가면서 아무리 장거리 가도 특히 골프 치고 올 때 졸리면 노래 한 곡씩 하면은 끝장나죠. 아트원에는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열에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이렇게 버킷 들어가 있고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야죠. 그 다음 오, 네온 커블도 기본이죠. 네온 한번 누르면은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자, 여름에 아이스커피 거의 차 안에서 많이 드시는데 정말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올 때 얼음 녹지 않습니다. 왜냐? 냉온 커블도의 냉 기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장착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원하시면은 글로벤 빅투비를 통해서 업체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 맡기신 분들 지사 또는 본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네온 커블도 이제는 장착 많이 해서 나갑니다. 참 값어치 돈 값어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인데 정말이지 뭐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죠. 그래도 하이리무진인데 네온 커블도 정도는 있어야만이. 그리고 요즘엔 뭐 아이스커피 가라멜 몇 개가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왼쪽에 또 하나. 와, 정말 깨끗하죠. D컷 리얼 카본 핸들 보고 있습니다. 자, D컷이고요. 그리고 손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열선은 이 부분에 센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작동을 합니다. 순정 핸들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거금 80만 원 드리는데 드라이빙 감각 정말 좋긴 좋다. 아마 포르쉐에 달려있으면 3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예. 그리고 바닥 쪽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라인 매트 깔려있고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가 되어 있는 거 많이 알죠. 오늘은 이렇게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제가 감히 이렇게 걷어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열 쪽에 정말 편안합니다. 어우, 디럭스 리무진 씨도 편하고 시야 확보 편안하고, 그리고 자, 블랙박스 룸미러, 터치형 룸미러가 있는데 뒤쪽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장착을 하는데 앞으로 아트원에서는 아마 이 파인드라 블랙박스는 치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아, 좀 전화기 좀 전화는 좀 있다. 이 블랙박스는 사실은 저희가 장착하는 것보다는 차를 출고하신 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용품점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 추후 조그마한 ES라면은 아마 저 서비스 받기가 쉽죠. 물론 저희 쪽에 의뢰를 하면은 장착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출고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렬 쪽 설명 하도 많이 자주 들었죠. 오늘의 주제 실제로 많은 혜택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2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에 열었습니다.
자, 2열 쪽에 요트 바닥은 당연하죠. 평탄함이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이네요. 그죠? 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요트 바닥만 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어쨌든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조수석 쪽에, 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아트포켓에는 리모컨이 쫙 꼽혀 있죠. 물론 여기에 개인 스마트폰은 걸지적되니까 빼서 딱 꼽아 놓겠습니다. 좀 전에 전화도 왔었는데. 자, 어쨌든 아트포켓도 아트원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는 소소한 용품이지만 입고 없고 차이는 천지 차이. 그죠? 네.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완벽 차단, 베이지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시는 완전 개방, 차단시는 완전 차단. 열기, 한기, 햇볕,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열심히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여름에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목쿠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자, 2열에 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옆에서 한번 비춰주실 공간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 물론 시트를 안으로 들여서 뒤로 빼고 발 쭉 펴고 뭐 이런 튜닝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웬만하면은 가까운 튜닝샵에서 해주시길 저희는 권장을 하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순정 시트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도 한번 앉아봐야죠. 3열 쪽도 역시 GV80 펠리세이드 페이스 리프트 차량들의 3열 시트와 한 번쯤 비교를 해보는데요, 자주. 그리고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뭐 9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는 9명 타도 충분하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스타리아와 또 카니발은 또 차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쵸. 어쨌든 카니발 차량의 3열도 제 키가 173 성인이 앉아도 널널하고, 독립 시트 팔걸이 있고, 등판을 자유.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3열에 목쿠션이 있으니까 정말 편한데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최고급 승용차 벤츠 2열 그리고 뭐 GV80 페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3열과 비교하시면 아마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열에는 뭐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거는 수석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9인승이지만 사실은 9명 다 타기 힘들죠. 그렇죠. 예. 하지만 6명은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탈 수가 있고, 하이리무진의 장점, 높은 천정고 있죠. 네. 개방감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펠리세이드 4개의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탁탁탁 떨어진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와, 샤무드 정말 부드럽죠.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지금 현재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컬러를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컬러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로 쫙쫙 바꿔서 할 수 있고, 또 모두 역시도 바꿀 수가 있고. 자, 아트원 조명은 그렇게 결코 화려하진 않습니다. 왜냐, 야간 운전 시에 너무 밝으면 방해가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하고, 아트원에서는 차분함을 더 강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천정의 전체적인 디자인, 저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 3, 4, 5, 6, 7 어쨌든 근데 딱딱 맞췄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잡소리가 안 나는 것이 정말이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박입니다. 왜냐, 디자인도 좋고 역시 기능도 좋고. 자, 하나 빠진 거 또 있죠. 모니터. 그렇죠. 29인치 큰 대형 모니터. 자,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요즘은 뭐 금형, 뭐 태진 노래 노래방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뭐 미운 사랑 남자 킷 틀어주세요 하면 다 나옵니다. 악보까지 MR도 나오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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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세상이죠. 뭐 유튜브, 넷플릭스, 제발 조금 이따 통화를 합시다.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요? 그래서 유튜버한테 건방지게 전화하고 그래. 친구, 내 친구인데. 어쨌든 1열의 보조 모니터, 후석의 29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 있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무시동 상태, 본 차량은 디젤인데 뭐 시끄러우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옆에는 웰컴 등이 있고요. 자, 어쨌든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선택은 소비자분들의 몫이죠.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글로벤 발견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순정은. 어찌됐든 비교는 자유고요. 선택도 자유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 정말 혜택이 많은 9인승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후속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 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후속에 보조제동 등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하고 전혀 다르죠. 자, 후속에서도 오픈합니다. 오래간만에 하는데 825-7759 아톤 본점 전화번호가 맞죠?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자, 본 차량 오픈했습니다. 상부 쪽부터 설명을 해야죠. 상부 쪽에 없던 거 추가한 거, 즉 아톤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과 비교 대상 더불어 하나 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짐 정리할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럼 짐 정리는 좀 비춰봐야죠. 아래쪽에는 3D 매트 깔끔하죠. 둘둘둘 독립 시트, 그리고 3D 매트 그 아래에는 바로 이렇게 그대로 싱킹 시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싱킹 시트를 당기면은 가까운 거리 갈 때 6, 7, 8명, 9명 다 탈 수가 있죠. 하지만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가려놓고 3D 매트를 하면은 짐을 실었을 때 오염물질 등이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깔끔하죠. 앞으로 흩어지는 것도. 맞죠, 맞죠. 이렇게 3D 매트는, 와, 많이 튀어 올랐네. 자, 이렇게, 카니발에 저희 아트원에서는 추구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뭐 튜닝, 결코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튜닝으로 가성비 있게 타는 것을 권장을 하고, 특히 2223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죠. 자,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면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심피디님? 버스 전용도로, 또 비용 처리? 그렇죠. 사업자 전액 비용 처리 또 있죠. 부가세 환급이요? 부가세 공제는 당연하고 또 있죠. 뭐 있죠? 알려줄까요? 보험.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사실은 승용차 두 대 움직일 걸 한 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정말 주말에 차 막힐 때 버스 정도로 딱 타고, 그리고 사업자들은 모든 100%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9인승의 혜택입니다. 더불어 7인승 뭐 펠리세이드라든가 GV80 기타 여러 가지 또 RV 차종도 있는데, 또 비교하면은 본 차량은 MPV 멀티 포포즈 비클. 와, 똑똑한 척 한다. 어쨌든, 다목적 승용차,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목적 차량에 맞게끔 평소에는 이렇게 패밀리카, 데일카로 쓸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를 하면은, 하긴 요즘에 뭐 하이리무진 차량이 뭐 거의 뭐 대세죠. 뭐 일반, 그게 뭐 예전 같으면 연예인이나 VIP분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니터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 100점, 예, 그리고 이제 대지에 물이 흠뻑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 지역에는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선글라스 안 썼네요. 바이바이.